손에 땀 흘리게 하는 이 시간입니다. 주식 남녀 매주 수요일만 저희 이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하는 분 곧장 만나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가 5%대마다 별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데요. 윤동식 대표님 그리고 정희진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그 별 획득 그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죠. 현재로서는요, 윤 대표님 메디톡스 잘 가더라고요. 갈 때마다 윤 대표님 얼굴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별 두 개 획득하셨고요. OCI 별 두 개, OCI가 저는 이렇게 잘 갈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그 밖에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아직까지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체크를 해보죠. 제가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별 하나, 롯데정보통신으로 별 세 개 획득했고요. 코엔텍이 어제 오늘 마침 방송 직전에 또 분위기를 타주면서 별 두 개, 신세계 인터가 아쉽네요. 조금만 더 올랐으면 별이 세 개인데 지금 별이 두 개. 제가 지금 뭐 별로 이렇게 다 막 온몸을 치장한 느낌이 드는데요. 윤 대표님, 일단 그들 종목에 대해서 지금 보유자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전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략 변화는 없으신 거죠? 짤막하게. 짤막하게요. 네. OCI랑 메디톡스는 목표까지 도달하기 전이니까 홀딩하신 전략 취하시고요. 그리고 CJ CGV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주틀려서 이제 1% 2%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목표까지 안 왔으니까 홀딩하시는 전략 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팀장님, 아직까지는 종목으로 크게 좀 선전을 못하고 있으셔요. 그래서 정팀장님이 투자자분들께 난 이렇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로 경협주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상 가지고 계시던 분들께서 20% 손실은 지금 좀 평균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손절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홀딩 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바닥이 잡히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엘리베이만 140만 주 정도가 외국에서 외국인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요. 포스코 엠텍도 한번 주목을 해보실 만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희가 종목 시간 마니아를 하기 위해서 앞 타이틀을 좀 짧게 쳤습니다. 윤 대표님의 종목 곧장 이어갈게요. 뭘까요? 수급 유입 포착 녹십자 되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오늘은 이제 또 3월 말에 있을 뭐 이벤트를 앞두고 또 한 방에 또 크게 노려보시겠다 이런 느낌이신가요? 아, 그런가요? 저는 크게 노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전 개미같이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방을 노리진 않습니다. 녹십자 오늘의 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사 같은 경우는 현재 15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강하게 좀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조금 눌림목 이런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과거에 28만 원대 대비해서 하락한 이유는 결국은 워밍레터 그러니까 CRL을 아직은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IB 글로빈 SD 같은 경우는 연내 조금 진행을 한다고 하면 FDA에서 허가가 난다고 하면 CRL 제출해서 CRL 만약에 원이면 2개월 2면 한 6개월 걸리니까 제출한다고 하면 FDA에서 연내가 승인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그리고 CRL을 제출을 하게 되면 공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반기에 좀 제출한다고 하면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탄력을 좀 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중국 제약사의 헌터라제를 좀 기술 수출했죠. 규모에 대해서는 양사에서 좀 비밀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2분기부터는 판매 허가가 돼가지고 매출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는 일본 쪽에서는 품목 허가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WHO의 PQ 인증을 받은 유일한 회사인 사노피랑 녹십자가 백신 사가가 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신흥국 쪽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입찰 가능성이 타사 대비해서 조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은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은 개구리같이 좀 이렇게 움츠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15만 4,500원인데 제가 생각에는 매수가 15만 원 잡고 대응하시고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목표가 17만 원 그리고 손절가 13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17만 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근데 그 생각 들어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장 오전에도 강했긴 합니다만 일부 종목은 여전히 강하지만 확연하게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몇몇 증권사에서는 이제 바이오 종목은 조금 조심하면서 비중을 줄일 때 뭐 제약주도 줄일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괜찮을까요? 글쎄요. 그 누가 그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줄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늘리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제약 바이오 소프트 섹터로 수급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남북 경협주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 그리고 반도체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 네. 워싱 뭐 미세먼지 빼고는 테마주가 생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미세먼지 주가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실적을 전형적으로 반영한 주가의 자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어폐는 분명히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돈의 자금,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어느 섹터로 몰릴까라는 기대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엔 그쪽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팀장님께서는 혹시 네. 제약바이오가 사실상 지난 5년 동안 주도주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그러한 모습을 움직이기는 보기는 힘들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협주나 이런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아니지 이것이 다시 한번 뭐 3, 4년 전에 어떤 주도 섹터로 간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주셨는데 윤 대표님 뭔가 웃으셔서 반론하실 게 있으신 겁니까?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 과거의 사람들이 가장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특히 그렇고 가장 소원이 뭐냐 하면 불로장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아프게 오래 사는 게 가장 키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 투자한 지가 30, 4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게 빚을 바라는 시점이 점점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내일 죽는 사람들도 하루만 더 살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인지라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개별 종목적으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상승 정력이 네. 꾸준히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뭐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은 젊고 예쁘게 살고 싶은 것도 있죠. 정 팀장님의 종목으로 곧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팀장님의 종목은 오르는 말에 올라타라 크린앤사이언스. 와우, 와 우리 정 팀장님 정말 승도사신 것 같아요. 크린앤사이언스 괜찮을까요? 얘기해 주시죠. 네. 주위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는 칼날보다는 오르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것을 네,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좀 승부수 같지만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걸 압니다. 이런 종목을 지금 네, 매수를 한다는 게. 하지만 저는 시장의 어떤 확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았는데요. 매년 사실 황사철만 되면 2만 원대에 바짝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그 대형 가전제품 매장에서도 공기청정기가 그 필수 혼수 가전에 포함이 되는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커질 것으로 보고요. 사실 저는 3만 원대 후반까지 본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서 뭐 2~3%대, 3~4%대 어떤 이익 실현보다는 좀 더 길게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치원, 초등, 고등학교에서 약 27만 개 교실 중에 한 40%가 아직까지 공기청정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10만 개 교실에 10만 개 정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에는 뭐 당연히 먼저 선행해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13만 개에서 15만 대 공기청정기가 필수로 더 그렇게 될 거고요.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필터의 70%를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크린앤사이언스가 아무래도 좀 더 네,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일수도 함께 더해져서 그러한 또 봄에도 힘든 그런 날들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그때 돼서 그때는 정말 오르지 못하는 그런 네, 말이 될 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대 뭐 네, 전 4만 원대까지 사실 보는 입장인데 3만 5천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1,500원, 네, 21,500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뭐 최근에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린앤사이언스에 대해서 윤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글쎄요. 그 미세먼지 테마주가 오다 보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예. 근데 눈이 오면 또 미세먼지가 또 사라지고 하니까 참 고민이긴 한데 제가 공대를 나왔어요, 공대를. 네. 내가 공대, 대학교 1학년 때 뭘 했냐면, 친구들이랑 심심해서 미세먼지 그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들거든요. 이게 되게 만들기가 쉬워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여러 가지를 묻고 싶지만 진입장벽이 낮지 않나? 하도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신다고 하니까 예, 이 필터 만드는 기술력이 예,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게 아닐 건데 네. 그럼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은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 매출을 보면 지난 16년도에 좀 지지분한 모습이 있었지만 네. 최근에 매출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공기청정기 에 주로 주목을 받는 LG 뭐 상품 등등에서 네. 그러한 대기업이나 어떤 공기청정기 1, 2위 회사들이 클린 앤 사이언스의 그 여과기 필터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검증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사실 저는 뭐 기계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입증을 할 수는 없지만 2, 3년간을 통해서 이렇게 매출이 지금 현재 지난 4분기 추정만 해서 네, 38% 정도가 네,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시장이 검증을 해주었다라고 보아지고요. 또 최근에 그 LG에서 정부의 1만 대 공기청정기를 기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에 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럼 초등학생들은 왜 저도 제가 어릴 때 이 시스템 에어컨으로 다 바뀌는 시대였어요. 그런 것처럼 전체 지금 좀 그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는 그런 공기청정 시스템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린아이들이 그 보고 자란 그것에 대해서 충성도가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을 당연히 장악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네, 1위 당연히 그 업체 네, 발을 담가야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네,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클린 앤 사이언스에 대한 두 분의 썰전 전에 들었고요. 이제 제 종목 공개할게요. 오늘은 살짝 좀 겁나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은 골라왔으니까 소개하겠습니다. 파란 하늘도 보고 빨간 수익도 보자라며 꼽은 종목은 바로 경동 나비엔 되겠습니다. 주력 제품은 많은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콘덴싱 기술을 이용한 보일러 온수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지역에서 온수기 점유율 40%로 1위고요. 보일러 부분 콘덴싱에서도 2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성과가 확실하게 나고 있는 업체인데요. 사실 왜 이 미세먼지와 콘덴싱 보일러를 엮을 수 있을까요? 콘덴싱 보일러는 환경 오염물질 발생량이 70% 일반 보일러보다 훨씬 더 저감됩니다.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주목을 해볼 만하기도 하고 갖고 있는 모멘텀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건네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하면서 이런 쪽으로 훨씬 더 관심도나 정책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중국 쪽에서 모멘텀을 보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중국의 석탄 개조 사업이 2019년도부터 재가동된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중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석탄 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이걸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작업을 사실 2017년부터 했습니다. 친환경 정책 내용인데 석탄 에너지를 가스, 석탄 에너지에서 가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사실 잘 성장을 했어요. 경동나비엔이 중국발 모멘텀 안고 매출 100% 이상 올라가고 이랬는데 2018년도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중국에서 가스 대란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가스 보일러로 바꿔야 되는데 가스가 부족해서 막 일반 가구에서 가스가 다 난방이 끊기고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딱 차트로도 나와요. 2017년도에 중국 가스 보일러 시장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다가 18년도에 가스 대란 발생하면서 이렇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인 즉슨 중국발 모멘텀 다시 한번 이 가스 보일러로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해 나가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사업이라고 하죠. 석탄 개조 사업 이걸 올해 빠르면 2분기 아니면 뭐 적어도 3분기 안에는 다시 시행하겠다라는 중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2% 정도 이 환경 오염물질의 감축을 해내지 않으면 지방 정부가 지금 벌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서도 경동나비에는 당연히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외국계 회사로서 베이징을 제외한 타 지역에 사업 확보를 해놓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 경쟁력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경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는
특정한 부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부품이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 더욱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중국의 매출액 2019년 12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베스트에서 이 매출에 대한 의견을 냈길래 조금 점검을 같이 해봤고요. 저는 그래서 목표가 잡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경동나비엔 뭐 지난주에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2017년도만큼 강한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아, 목표가를 제가 6만 8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어제 매수가 5만 8천 원 잡았는데 오늘 또 800원이 올라간 상황이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하도록 할 거고요. 목표 주가는 6만 8천 원, 손절 라인은 5만 3천 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어려운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고민이 됩니다만 일단 길게 놓고 봤을 때 중장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 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운 마음에 고른 것도 있고요. 윤 대표님, 저 다 봤어요. 제가 브리핑하는데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던 것 같은데요. 예, 아닙니다. 왜. 뭐 한 달 만에 55%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신 앵커님이 앵커님을 예? 제가 어떻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궁금한 거는 또 물어봐야겠죠. 네. 네, 룰은 룰이니까. 자, 제 거 화면을 짧게 잡게요. 네. 네, 제 거 화면을 띄워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3월 6일 날 보면 네. 대주주가 75만 주를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3월 6일 날 장내 매도해서 75만 주. 자, 대주주 매도는 주식의 호재는 아니겠죠, 당연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는데 뭐 이 회사가 모르겠어요. 망하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모멘텀이 이렇게 확실한데 괜찮지 않을까요? 그 대주주 판 그분이 손에 땅을 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어떡해. 제가 항상 브리핑이 긴가 봐요. 시간이 조금 늘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황급하게 끝내. 제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저는 경동 나비엔으로 잡아봤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좀 더 명쾌한 즉석 질문에 답을 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저도 열심히 공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동식 대표님, 정의진 팀장님과 오늘도 함께 했고요. 저희 시장 공감팀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각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